발을, 자, 하나, 둘, 셋. 네. 불편하시면 좁게 하시고, 괜찮으시면은 지금보다 더 넓게 하셔도 돼요. 어깨 넓이 두 배 정도로. 자, 몸을 옆으로 펴주는 자세. 옆구리, 이쪽이 긴장이 많이 돼 있으면은 이 어깨도 잘안 풀려, 어깨 등이 안 풀려요, 잘. 그래서 이거를 또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몸이 어느 하나 국부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가서 전체를 같이 풀어줘야지 몸이 풀리지. 한두 군데만 푼다고 해서 몸이 잘 풀진 않아요. 자, 한쪽씩 하겠습니다. 그 불편하, 아니, 양, 이 자세는 양쪽으로 같이 해도 되겠네요. 자, 팔을 좌우로 하신 다음에 삼각자세처럼 요가 하신 분들 아시죠? 오른발 굽도 틀리고, 자, 숙일 때, 오른팔은 등 뒤로, 가슴을, 어깨를 뒤로 열어서, 견갑골이 약간 모이게 쪽으로, 위팔은, 자, 머리 쪽에 놓으시거나, 살짝, 머리를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숙입니다.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발 돌아오죠? 왼발 고관절 90도 틀시고 풀면서 숙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펴지게 겨드랑이까지 팔을 위로 뻗고 하시는 할때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머리에 팔을 걸치고 팔꿈치에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힘을 그 상태에서 숙이고 다리 들어주고 10번입니다. 자, 셋. 내쉬고, 아, 넷, 다섯. 제가 숫자를 잘못 세요. 그러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다섯, 그리고 아랫배에 힘이 잡힐 때까지만 숙이는 겁니다. 여덟, 아홉,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주시고, 펴고, 마시고, 내쉬면서 왼발 풀고, 숙입니다. 하나, 이제 왼쪽 허벅지 힘이 들어갔어요. 무릎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셋, 넷, 다섯. 자,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앞으로 몸을 숙이는 자세를,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 뒤를 펴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좌우로 교대를 안 하고, 오늘은 한쪽 방향으로 10회씩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90도 트시고, 고관절을 완전히 정면으로 틀어줍니다.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뒷발이 이렇게 45도나 90도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게 골반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심은 안 잡히지만, 발을 일자로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발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안 돌아오면은 90도로 틀어버리세요, 이렇게. 그럼 정면으로 돌아오는데 균형이 이게 11자가 되기 때문에 균형이 좀잘안 잡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안 되는 건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니까. 자, 앞으로 숙이는 자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쭉 팔을 위로 올리고 전신을 위로 펴고 꼬리뼈는 바닥으로 떨굽니다. 내쉬면서 팔힘 빼고 그대로 몸을 스치면서. 자, 다리 스치듯이 해서 앞으로 쭉 갑니다. 손끝이 바닥에 닿을 수좀 닿고, 안 되면은 적당한 선을 멈추고, 그대로 앞으로 뻗어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위로 펴주시고, 내리고, 다시 앞으로 숙이고, 자, 허리 복부 힘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일어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 10번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내쉬고, 후, 내쉬고, 둘. 셋, 내가 손과 팔 안쪽에 커다란 공을 안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고 상상을 합니다.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이셔야 해서 앞으로 엉덩이 뒤로 빼고 고관절 돌리면서 허리가 펴져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자, 반대쪽입니다. 정면 돌아온 상태에서 왼발 굽도 드시고, 자, 그대로 다시 팔로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자, 그대로 숙입니다. 숙일 때 그냥 막 숙이지 마시고
이 골반을 회전을 시킵니다. 고관절을 딱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편안하게 앞으로 숙이고 이 무릎 만져보세요. 무릎뼈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허벅지 근육을 위로 당기셔야 돼요. 앞 힘들어도 뒤로 위로 내리고 둘 셋 후 내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허리부터 척추가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열 자, 다리 좀 풀어주시고요.